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신설되는 인상적인 종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이 영상을 시청하고 보신다면 좀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첫 정식 신설 종목은 바로 e스포츠입니다. 올림픽에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종목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정식 스포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스포츠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7개를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획기적인 움직임으로 e스포츠는 권위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포츠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스트리트 파이터, 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다양한 e스포츠 분야에서 경쟁할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국 항저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부분에서는 김정균 감독과 함께 제우스 최우재, 카나비 서진혁, 페이커 이상혁, 초비 정지훈, 룰러 박재혁, 캐리아 류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에 출전하며 성적에 따라 27일 8강, 28일 4강, 29일 동메달 결정전 및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이하 롤은 세계적인 스타 페이커 선수가 있어서 그 인기가 엄청납니다. 롤에서 페이커의 위상은 현역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동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입국장에 한국 대표팀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페이커를 기다리는 팬들로 붐볐습니다. 페이커가 입국장에 나타난 순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몇몇 중국 여성 팬들은 인파에 부딪혀 넘어질 정도로 열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페이커의 행동과 움직임을 담은 대포 카메라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페이커는 이러한 열정적인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인터뷰에 응답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페이커는 올해로 27살이며 데뷔 11년 차 프로게이머입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이었던 롤에 출전해 아쉽게 중국에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되면서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는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참석도 하지 않고 연습을 매진하고 있으며 그들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FC 온라인 부분에서는 신보석 감독이 이끌고 곽준혁, 박기영 선수가 개인전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경기가 시작되며 25일에는 8강과 4강을 거쳐 동메달 결정전과 27일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 부분에서는 강성훈 감독의 지휘 아래 김관우 선수와 연재길이 선수로 구성된 한국 스트리트 파이터 5 대표팀이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기는 26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되며 27일 준결승전, 28일 동메달 결정전과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부분에서는 윤상훈 감독이 지휘 아래 5명의 선수가 메달 획득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기는 28일 오후 3시에 시작되며 성적에 따라 29일 16강전을 거쳐 30일 준결승, 10월 1일 결승전을 치릅니다. 두 번째 첫 정식 신설 종목은 바로 브레이킹입니다. 브레이킹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이번 대회는 브레이킹 세계에 대한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2개를 놓고 경쟁을 펼칩니다. 역동적이고 짜릿한 스트리트 댄스 형식인 브레이킹은 공식 스포츠로 데뷔하여 경쟁 댄스 분야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브레이킹의 놀라운 재능을 선보인 비보이와 비걸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공정한 심사로 선발되었습니다. 브레이킹 경기는 1대1 개인전 대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라운드당 1분씩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선수들은 음악에 맞춰 고난도의 기술과 예술성을 선보여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 부문으로 나눠져 경기가 진행되며 심사위원들은 연주성, 음악성, 개성, 창의성, 다양성, 기술 등 6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로는 남자 부부는 비보이 김원우, 김홍열, 박인수가 출전하며 여자 부부는 비걸 전지혜, 권성희, 김예리가 진출합니다. 남자 부분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비보이 윙 김원우 선수입니다. 김원우는 한국 브레이킹을 대표하는 선수로 브레이킹 세계에서 25년이라는 인상적인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술은 진정한 세계적 수준이며 100회가 넘는 브레이킹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2008년 레드불 BC 원 파이널 챔피언십을 차지하였으며 스위스에서 열린 권위 있는 서클 킹즈 대회에서 아시아 팀이 처음으로 우승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쉬는 날도 없이 주중에는 진천 선수촌에서 주말에는 선수촌 방 연습실을 오가며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경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팝핀 현준이 해설을 맡아 귀중한 통찰력을 선사하며 관람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정식 신설 종목은 아니지만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사라졌던 보드게임이 다시 등장합니다. 보드게임의 세부 종목으로는 바둑, 체스, 콘트랙트 브리지, 그리고 샹치가 포함됩니다. 바둑은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그리고 남자 개인전 등 세 종목에서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바둑 경기는 하루에 2번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중국의 커젯, 미위팅, 양딩신 등이 한국의 신진서, 박정환, 신민준 등을 상대로 금메달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3년 전 한국은 바둑에서 중국을 완승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3개와 동메달 1개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체스 또한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로 중국의 17대 세계 체스 챔피언 딩리런과 왕하우가 출전합니다. 인도의 비딕 구자리티와 구케시 디 등도 금메달을 노릴 예정이며 이미 세계적인 체스 커뮤니티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성 체스에서는 중국의 후이팡과 주엔준이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샹치는 중국의 전통 장기로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아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콘트랙트 브리지는 플레잉 카드를 사용하는 지적 카드 게임으로 많은 경우에 수화 경험이 필요하며 팀원들과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에서는 71세의 이면 선수가 참가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새롭게 신설되는 두 종목과 다시 부활한 한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꼭 획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함께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이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 피드백 댓글 답장 빠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